할렐루야. 새해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체릴주일교회 사역 목표는 예배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배로 세우는 교회가 사역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칼럼을 통해서 한번 나눴던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엔 예, 아니요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동안 또는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배워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좁으십니까? 좋아요. 다 좋진 않은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그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자, 조금 불편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매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이게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세 가지 정도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적용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우는 가정과 교회를 소망하며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예배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한 36개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는요, 단어가 히브리어 샤하, 이거는 머리를 이렇게 숙인다는 거예요. 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또 아바드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주님의 뜻을 받도록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두 개로 종합해보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마음과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현대 교회는요, 너무 세속화가 많이 되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체릴 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를 먼저 배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사울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울이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가지고 오는 모두 멸하라고 했는데 살려서 오는 불순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하게 절하는 죄에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배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히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이거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밖의 삶도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와 최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부터 그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가인은 농부라서 농사를 지었고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렸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는 들으시고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거겠죠. 근데 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 문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가 한 사람은 자기의 전부와 최고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냥 드리려니까 드린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행위,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자기를 드리는 행위, 흠 없는 것을 드리는 의미, 그걸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그가 가진 가장 자기가 가진 것에서 전부가 될 만한 그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최고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가 몸이 다 전부잖아요. 이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고 아벨이 거룩한 산 제물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드려야 하는 것,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신다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술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난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와 최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더 드리지 못해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모양일 거라는 거예요. churchleader.com에 그 columnist Erin Ram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예배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 사람은 그래요.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한번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예배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삶의 형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위에 두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이 사람이 강조합니다. 자, 은혜와 구원에 대한 반응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최고, 자기 자신을 드리며 자기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 그런 행위가 예배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누구를 요구하셨죠? 이삭, 어떤 아들이었죠? 어떤 아들이긴 귀한 아들이죠.
불쾌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배란 단어는 주로 이제 제사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창세기에도 봐도 예배란 말을 쓴 곳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요,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대속의 제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구약처럼 우리는 희생제사, 희생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의미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바쳐야 하고 드려야 되는 그 의무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물을 요구하시고 그것들로 시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만 요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요구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바치십니까? 아멘이 적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는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물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주님, 저는 주님을 쫓고 싶어요.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처음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그의 재산. 그걸 내어놓으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주님을 쫓을 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근심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죠. 우리는 어떻게 멀어져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근심하는 게 생겨서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내어놓으면 그 순종을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이 주님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이 청년이 믿지 못하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 내야 하는지 그것이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들은 아깝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시편 96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우리는 그 합당한 영광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 내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갚아내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두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 때는 짐승과 곡식으로 드리는 방법을 택했으나 지금은 금전으로 드리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지 그 의미가 바뀌거나 변화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물의 의미는 세상 많은 종교에서 드리는 그 예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에도 예배의식이 있고 종교의식 안에서 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달래거나 저주나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적극적으로 복을 받는 조건으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심으라고 하기도 하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은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래거나 현재 맞이한 재앙을 피하거나 복을 빌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예물 11조 그 모든 헌금들은 미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기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보호함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그거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선교 예물이든 감사 예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부터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십일조와 예물과 헌신과 전도와 선교를 사랑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 시간 외에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행위와 삶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요청하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과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체리를지역교회가 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바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칠일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와 최고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고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